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낮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낮에 만나뵈서요. 좀 색다르죠? 예, 이렇게 낮에 방송을 하면 저녁 때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 내내 영상 만들어갖고 올리고 또 아침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새벽에 영상이 업로드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죠? 아침부터 방송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논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어떻게 좀 일치 됐는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아 저런 부분은 생각 못한 게 있었다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오늘 바로 즉석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첫째 제가 보는 거는요 좀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는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박근혜라면 이런 기자회견을 시도조차 할 수가 없겠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시고 이런 100분간의 긴 주제와 질문이 어떤 질문이 정해지지 않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자체가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는 비선 실세들에게 둘러싸여 갖고 물론 박근혜 같은 똘박이랑 비교할 만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까지 다 꿰뚫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기자회견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자체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나머지들 참모들이 알아서 하는 국정 운영을 했다 그러면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이 국정 이해도가 많다는 거예요. 첫째 제가 보면서 오늘 총평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떤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면서 날카로운 질문 정말 없었다. 저는 오히려 기레기들 얼마나 설치나 벼르고 저는 오늘 요번에 기레기들이 벼르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신년 기자 작년에 있던 뭐 어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공격적인 질문도 별로 없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통령이 뻔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왔고 그 중간에 한 12번인가 13번에 매일경제 기자와 경기일보 기자의 질문은 저 사람이 왜저 자리에 있나 할 정도의 한심한 질문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첫째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 연설, 신년 대국민 연설을 분석을 해드리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경제 성장에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은 면들, 언론에서 하도 나쁜 면들을 얘기하니까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세계 무역 6대 대국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세계적으로 소득 3만 불 시대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고달퍼지고, 고달퍼지는 국민들이 아직 많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국민들에게 어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혁신적 포용 국가, 포용 성장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강한 신념이 보이는 신년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마음 무겁게 올해는 어떤 이런 경제 성장,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2019년에는 어떤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대통령의 소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하면서 적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유치원 3법을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는 것은 지금 유치원 3법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가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김용균법을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저렇게 유치원 3법이라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마저도 정쟁으로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따가운 국회를 질책을 하는 모습이었고, 빨리 통과해달라는 국회에는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를 압박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나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이었죠. 어떤 질문이었냐? 처음에 첫 질문.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저런 건 있었죠. 촛불 정부를 이거였구나. 첫 질문이 연합뉴스 질문이 포괄적인 질문이었어요. 원래 오늘 질문이요. 외교 안보를 총 80분을 배당,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자회견의 질문을 80분을 배당을 했는데요. 외교 안보 30분, 경제 30분, 그리고 정치사회 20분을 할당을 했는데, 첫 번째, 연합뉴스 기자가 기자단 간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자단이 굉장히 한 100여 명, 200명이 넘는 기자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자들의 목소리를, 기자들을 상대하는 사람은 춘추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춘추관장이 여러, 막 200명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 기자단들이 회의를 통해서 간사에게 요청을 하면 그 간사가 기자들의 애로사항이나 기자들이 어떤 청와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간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청와대 춘추관장에게 얘기를 하면 그게 내용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뉴스의 기자 간사가 첫 질문은 포괄적인 질문, 고용지표 악화와 그리고 어떤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좀 두리뭉실한 질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민심을 얹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탄생한 정부다. 하지만 촛불 민심을 전부 대변할 수 없는, 왜, 한마디로 현실 정치와 촛불 민심은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주문인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한마디로 촛불 민심이나 적폐청산을 외쳤던 많은 국민들은 아무래도,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라는 좀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떤 촛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주 진영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국정의 운영자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촛불 민심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애로점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MBN 최승나 기자가 이제 외교 안보 분야의 첫 질의를 시작했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평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답방, 평화 해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방중은 긍정적인 북미 회담에 이어지는 긍정적인 신호를 볼수 있다. 그리고 조만간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에 일어날 것 같다. 이거는 저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굉장히 긍정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곧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소스가 있는 정보가 아닌가. 대통령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답방을 서두르지 않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은 실패, 작년에 2018년 연내 답방은 실패했지만 재촉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답방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답방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게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냐,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 뉴스핌? 정확히 언론사를 제가 잘 듣지는 못했어요. 뉴스핌이라고 들었는데, 질의는 이거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대북제재, 대북제재의 해결의 비법이 있냐? 현재, 미국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의 제재가 막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로서 대북제재를 해결할 방법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이지만 북한의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된다. 과감하게 북한도 비핵화를 할라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면 과감한 비핵화의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간의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합의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의 진전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 인민일보라 그랬어요. 정확히 제가 언론사를 듣지를 못했는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하게,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고, 그런 방중의 모습, 그리고 중국의 태도, 그런 걸볼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질문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미 회담의 촉진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여태까지 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뒤에서 방해한다는 일부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굉장히 이간질을 많이 시키잖아요. 중국 때문에 미국이 어깃장을 놨다. 이런 어떤 계속 중국이 끼어들음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이 틀어진다. 이런 우리가 1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중국의 방해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쾌한 답이었고요. 그다음에 7번, 일곱 번째 프랑스 르피가로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외신이었죠. 아까 인민일보도 아마 제가 보면 중국 기자 같았는데 영어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국 기자 같았는데 영어로 질문하길래 중국 기자가 왜 영어로 질문하나 했는데 인민일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일곱 번째 프랑스 르피가로 기자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괌과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전략 자산이나 가까이 미국령으로 돼 있는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뭐 철수를 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마디로 주한미군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가 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은 철수하는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명쾌했죠. 이번 비핵화의 논의는 과거 사례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북한은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과거에도 북한은 옛날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이 영변 핵사찰을 용인한 적이 있죠. 그러다가 부시와 어그러지면서 제네바 합의가 망가진 적이 있었죠. 그때와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르다고 한 거는 과거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북한의 핵사찰을 받아들였던 그때 상황과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의 승인을 하는 것은 영변 핵사찰이거든요. 영변 핵사찰이라는 것은 북한의 최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영변 핵사찰을 용인하는 순간 북한은 사실상 더 이상 핵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어떻게 보면 히든카드가 영변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영변 핵사찰을 그러니까 용인을 해준다 그러면 해주는 단계까지가 올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영변 핵사찰을 북한이 꺼내들 경우엔 미국도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은 후에 미국도 국제사회에 북한의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만 북한도 영변 핵사찰을 용인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미국과 북한이 과거에는 미국이 선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양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결국은 제재가 완화되고 그러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구체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조치해서 약속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KBS 기자의 질문은요. 최근에 작년이죠. 2018년에 김정은의 친서를 받지 않았냐? 그 친서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답장을 뭐라고 썼냐라는 좀그 수준 이하의 질문이었어요. KBS 기자.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양국의 정상 간의 친서는 굉장히 비밀리에 오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은 저희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친서 교환은 관례적으로 교환을 하지 않는다,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못내 아쉬웠고 꼭 성사되길 원한다는 그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공개했던 이유는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부를 공개해도 되느냐라는 사전 동의를 받고 공개한 것이고, 왜 공개했냐? 국민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궁금증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친서를 일부를 공개했다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어떤 답장을 보냈냐라는 KBS 기자의 질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굉장히 성의 있는 친서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성의 있게 친서를 보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할수 없지만 새해에도 자주 보고 남북관계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KBS 기자가 다자협상 평화협정이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다자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제 다시 육자회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그 내용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1954년 정전협정을 맺었다. 원래는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 6개월 안에 평화협정을 맺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여의치 못한 사정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정전협정에 그치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신 거고요. 그러나 평화협정에는 전쟁 참가국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 나와서 평화협정,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이라는 것은 중국이죠.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을 사인했던 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빠져있지만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어디죠? 북한. 이세 나라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중국의 참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자협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지만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
이런 나라들이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결국은 종전선언의 의미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 이래서 외교 안보 분야는 끝났습니다. 8명의 질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 끝났고, 이제 아홉 번째 분야는 민생 경제 분야의 질문이 이어졌던 거예요. 처음에 민생 경제 분야의 첫 번째 질문은 아시아 경제의 손선희 기자였어요. 질문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라는 대통령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고용 상황이 많이 나빠진 것은 대통령으로서 매우 마음이 아프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상황 지표만 보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 반면에 여기저기서 좋은 징조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가계 소득의 증가, 그리고 상용직의 증가, 그리고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로 좋아지고 있고,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좋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은 나쁘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극복할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고용 악화나 그 고용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최저임금의 문제만은 아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제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힘든 면이 없지 않지만 최저임금이 모든 고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악화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셨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제조업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어렵다 보니까 서비스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 연속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조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면 경제 활성화, 경쟁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 그리고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분야 질문, 지방지였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역 성장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방 프로젝트를 14개 권역으로 나눠서 14곳 중에서 지금 3곳을 돌았다 그래요. 그게 전북과 경남, 경북을 돌았는데, 나머지 11개 지역은 언제 오실 거고, 어쩔 때 오실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14개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구역을 나눴을 때, 현재 경남, 경북, 그리고 전북을 도르셨는데, 나머지는 11곳은 언제 돌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답이 명쾌했죠. 한마디로 이 질문은 뭐냐면요. 지방지 그분의 질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시찰을 하시는데, 현재 3군데를 돌았는데 나머지 11군데는 어떤 경우에 오실 거고 언제 올 거냐라는 질문이었어요. 풀어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어떤 준비가 된 상황이면 계획을 세우고 어떤 준비가 돼 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찾아가겠다. 거기서 예타 면제라는 게 뭐냐면요. 예비 타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때 사업 계획서를 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 1년의 시간, 6개월의 시간 엄청난 그 사업 계획은 잘 짜왔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불필요한 어떤 시간을 좋은 사업 계획이 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이라는 조사를 면제하고 그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게 하겠다라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쉬워요.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어떤 정말로 이 사업이 타당성 있냐라고 하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근혜 정부 때 공항 막 여기저기서 지었다가 공항 거의 지금 죽은 공항들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먼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1번째 질문이요. 매일 노동신문인가? 이거는 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단체 기자 같았어요. 매일 노동신문 처음 들어보는데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요. 최저임금은 인상을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에 효과가 없다라고 노동계는 반발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탄력 근로제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노동 정책의 후퇴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경사노에서 ILO 협약 비준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이 대답을 하실 때 정말 대통령이 저는 진정성 있게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했던 게 비판을 받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은 노동계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노동계의 말만 수용할 수 없는 현실도 이해해 달라. 노동계의 요구를 다 수용하다 보면 그 반대에 있는 어느 집단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열린 마음으로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통령이, 이거는 좀 굉장히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그 시각이 보이는 대답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좀 쉬었다 갑시다. 안 빠르죠, 말. 예, 빨리 하고 좀 쉬려고요. 12번째, 제가 최악의 질문으로 꼽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는 잘 되세요? 이해는 잘 되죠? 제가 바로바로 하니까 여러분들 아까 질문들이 생각나죠? 아까 질문들이 생각나니까 바로 여러분들 보이시죠? 12번째, 제가 최악의 질문으로 꼽은 질문이 바로 뭐였냐면요. 바로 매일경제 기자가, 한 질문이었어요. 뭐냐? 포용성장, 포용국가, 경제 분야 질문이었는데요.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등용할 계획은 있는지,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이건 수준 이하의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요. 정말 이건 최악의 질문이 포용성장과 포용국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 그 포용성장과 포용국가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질문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기자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경제 관료로 등용할 계획은 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건 정말 이건 싸가지 없는 질문이었어. 뭐냐면, 대통령 지금 경제정책 잘못, 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고용 상황도 나빠지고 경제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냐였어, 이거는. 그쵸?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포용국가라는 포용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이었어, 사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제 관료들이나 과거의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이라는 큰 기틀의 설계를 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번에 그 새로 들어온 경제부총리나 누구죠? 또그 경제수석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계속 이 연속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등용할 계획을 있는지,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확히 얘기를 했죠. 아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와야지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지. 어떻게 정부와 경제 정책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 경제팀에 합류를 할 수가 있냐? 경제는 원팀으로 이끌어야지 되는 것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정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정부에 안에서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대통령도 어이가 없었는지 결국은 마지막에는 경제부처의 장관은 정부 기조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요 13번째 질문도 어이없는 질문이었어요. 경기방송 기자였는데요. 질문이 이것도 굉장히 수준 이하의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딱 이른다. 현실 대통령님, 현실 경제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현 경제 정책 기조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꾸지 않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싸가지가 봐가지고 내가 앉아있으면 빰따구를 그냥 예, 현재 경제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왜 언론에서 경제지표도 나빠지고 경제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소득주도 성장이나 지금 포용성장 이거 왜안 바꾸냐? 그안 바꾸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이 질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뭐 과거 정부에서 낙수 효과나 어떤 이런 그런 정책들을 친재벌 경제 정책을 펼쳐봤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더 벌어졌다. 그 소득의 양극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소득주도 성장은 필요하다라고 명쾌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헤럴드 경제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질문도 싸가지 없었어요. 자기가 막 현장을 다녀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 내가 하는 질문은 듣기 싫어도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니까 들어라! 라고 하면서 먼저 밑바탕을 딱 깔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들을 때. 정부의 4차 산업의 접근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4차 산업과 혁신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접근 방법은 50점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현장을 다녀봐서 안다. 예, 자기가 뭐든지 경험해 봐서 안다는 사람이 누구였죠? 이명박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규제의 장벽이 높다. 창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경제 마인드가 되게 좋다, 대답이 굉장히 경제 마인드가 좋다는 걸 저는 들수 있었던 게,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와 규제 혁신을 가치가 부딪힌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규제 혁신을 바라는 집단이 있을 테고, 규제 혁신을 하면 피해보는 집단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던 거예요. 규제 혁신을 하면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을 테고 규제 혁신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분명히 양 집단의 이해상충이 맞아 분명히 이해가 충돌하는 그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카풀이었어요. 카카오 택시. 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풀면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이해 집단이 유불리에 따라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게 대표적으로 카풀. 이거 뭐예요? 이 카풀 문제가 결국은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좀, 현재 파업을 하고 택시 집단들에게 좀 문재인 대통령이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과거 가치가 고집되어서 혁신이 힘들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한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규제 혁신 반대 세력들의 가치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힘들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나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5번째. 잠깐만요. 예, 아시아 통신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창업이라고 얘기하세요. 애들이 계속 무슨 전문용어 스타트업 하는데, 그냥 창업하는데, 이건 저는 잊으면 괜찮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아시아 이주통신인가? 창업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현재 창업이라 그러면 뭐 젊은 층의 창업을 도와주고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의 정부 지원이 40세 이하에 집중되고 있는데, 어떤 40세 이상,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떤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50세도 창업을 할수 있는 거고 60세도 창업을 할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젊은 층의 창업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40세 이상의 지원 계획이 없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는 거를 좀 규제를 풀 용의는 없냐, 아니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할 마음은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전적으로 여러분 동감한다, 공감한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청년들의 창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시니어들의 창업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16번째 질문은요, 경상일보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질문 내용은 남북 경제 협력 실질적인 방법 시기와 효과는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려 그러면 언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막 내년에 여러분들 우리 리해방님 고마워요. 내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런 얘기 한적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년에 남북 경협이 일어나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북한의 값싸고 좋은 노동력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들어가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나랑 저렇게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생각이 저렇게 똑같은지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랬냐? 남북경제협력의 실질적인 방법과 언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남북경협이나 남북협력을 얘기하면 과거 정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의 퍼주기다,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봤고, 그거는 오해다.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남북 경협의 성공 사례가 바로 개성공단에 있었다. 응? 그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됐고, 그 개성공단의 어떤 실질적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은 달러로 돈을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개성에서 공장을 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하청 공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과 국내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언제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에 진출하는 게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북한의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출할 때 되면 북한과 유엔의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 일본 자본, 미국 자본, 유럽 자본, 뭐막 서로 들어올라 그럴 때 우리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뭐 2%에서 3%뭐요 정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지들이 성장률이 또 떨어졌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나셨는지, 이건 질문과 좀 내용과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선진국형 경제에 진입했다.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미 1980년대 개발도상 국가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1년에 10% 못하면 8%, 9% 고도의 성장기를 거쳤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개발할 것도 많았고 엄청난 그 값싼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됐었고, 여러분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일본은 여러분들 아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 지표에다 갖다 달라 그러면 아베가 만약에 아베 같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1%가 안 되는 경제 성장을 합니다. 미국 여러분들 독일이나 서구 유럽에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도요, 경제 성장률 2% 올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경제 성장 어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면 후진국 경제 성장률 10%만큼 힘든 게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1%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기레기들 경제지들의 비판에 어떤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경제 규모는 이미 선진국형 경제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선진국형 경제 체제에 돌입을 해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기는 힘들다. 하지만 남북 경협은 아주 한반도의 획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에 우리에게만 있는 축복 같은 일이다. 응?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라 전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의 아까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 답변 중에 딸기를 북한의 어느 지방과 계약을 맺고, 울산의 산업단지에 있는 그 산업의 공장과 기술들이 북한과 어떤 북한의 무슨 도시와 같이 뭐 어떤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면 무슨 자매 결혼을 맺어갖고 도시대 도시대로의 어떤 울산과 평양 뭐 이런 식으로 지방 단체들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 그런 대답이었고요. 17번째, 드디어 이제 정치 사회 질문으로 바뀌자마자 김태우, 신재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데,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이고 말을 아끼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저 내공이 대단하구나. 저는 아까 17번째 질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이 쓰레기 질문이었어요. 이게 조선일보였어요? 이거 조선일보 질문이었어요? 아, 나는 무슨 질문이 이게 조선일보였어? 어쩐지 질문이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그 사무관의 폭로를 보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달려가서 변호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렇게 쟤 누구지? 조선이었어? 어쩐지 그런 질문에 김태우 수사관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양심적 고백, 그러니까 그 양심적 그 고백이나 이런 것들, 뭐라 그러죠? 양심적 선언한 사람들 같이 자꾸 의인화시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특감반은 민간인은 사찰하는 공익제보자 취급을 하는데, 내부고발자 뭐 공익제보자 취급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대답 잘하시더라고.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곳이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게 주의 임무다. 응? 과거 정부에서 처럼 김태우 수사관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감반이라는 권력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사찰을 하고 그랬지만,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의 사건은 자신이 한 행위로 벌어진 일이다. 그쵸? 정말 말씀 잘 하시더라고. 김태우는 자신이 한 행위, 감찰 행위로 벌어진 일이고, 그 감찰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무슨 권력형 비리를 발생하지 않는 정부다라는, 과거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김태우는 자신이 스스로가 비위를 가 걸린 어떤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김태우는 스스로의 비위에 의해서 현재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재민 씨 얘기할 때는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신재민 씨가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는 참 아버지 같은 느낌. 정말. 일단은 신재민 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되고 우려된다. 신재민 씨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최고의 수반인 대통령이 신재민 씨를 여러분들 나무라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답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신중한 문제지만, 일단은 먼저 극단적 선택에는 염려가 있다. 신재민 사무관을 위해서 이거는 조언을 해준 거예요. 젊은 공직자가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 그것은 기존의 관료 조직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말이다. 그러나 자기가 본 좁은 사고에서 나온 게 마치 전부인 양,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이 말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이 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신재민이라는 사무관은 좁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소신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게 무조건 외압이나 다른 그더큰 권력에 의해서 그게 좌절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결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있는 것이고 기재부 장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신재민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라.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한마디로 본인이 짧은 시선으로 전체를 본다고 착각하지 말고 놓고 판단을 앞으로 했으면 더 좋은 어떤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본인이 소신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소신을 밝히지는 일은 옳지 않다라는 따끔한, 질책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일본 NHK의 기자가 손을 드니까, 외신은 국내 정치도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트가 돋보이는 질문이었고, 일본 외신 기자에게 질문의 기회를 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강제징용 판결과 현재 한일 관계를 냉각시키는 화해 유치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대통령에게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보는 줄 알았어요. 과거 한일 간에 분행한 역사가 있었다. 35년간의 식민지라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과 일본과는 과거에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제대로 있기 때문에 과거 청산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기본 협정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이다. 한일 기본 협정이라는 것은 과거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화시켰기 때문에 한일 기본협정을 맺은 거고 한일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가 좀더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하고 일본은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일본도 일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듯이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부의 판결도 문재인 대통령도 존중을 하고 일본도 존중해야 된다. 오히려 한일 양국의 미래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가 있다.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피해자의 고통, 치유를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따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질문은 젠더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작년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거는 그 외신 기자였던 것 같아요. 작년 여성들의 뭐, 그 처음에 그 어설프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러다가 갑자기 프레지던트 문뭐 이렇게 막 갑자기 영어 막 쓰는 분. 작년 여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대한민국의 사회였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은 양성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인데, 작년 거리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그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인정을 하고요.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현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유리천장이라는 그런 말도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는데 재고를 하고 있고, 그 재고에 따라서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의 장려와 육아휴가를 장려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20번째 뉴스원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뉴스원 기자의 질문도 어이가 없었죠. 매주 국정 지지도가 나오고 있다.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주 국정 지지도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낮고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 내가 대통령에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웃음을 하는 장면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젠더 문제의 갈등은 국정 지지도에 영향이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과거에는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보다는 현재의 우리나라는 사실 낮았죠. 사회 진출의 장벽도 높았고 임금의 차별도 사실 심했던 게 우리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런 젠더 문제의 어떤 이런 사회적 갈등의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여성 지위가 높아짐으로써 사회 변화의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었어요. 더욱더 우리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나오는 갈등이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더욱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대 남성들에게 지지율이 낮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젊은 층들에게 현재 희망적인 어떤 미래의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쉽다. 그러나 앞으로 잘 소통하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CBS의 기자였죠. 어떤 기자였냐? CBS 기자의 질문은 딴거 아니었죠. 취임 후 북악산 산행 중에서 권력과 언론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예요. 최근 어제 비서관들 인사에 현직 기자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비판적인 언론들의 기사들이 논조가 많았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어제. 왜 현직 권력과 기자들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왜 기자들이 청와대를 직접 가냐?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나 오히려 청와대에게 잘 보이면 출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 즉 권력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받겠다. 하지만 공정한 언론인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분들도 많다. 그분들은 공공성을 살려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청와대에 오면 공공성을 더잘 살리고 참된 언론인이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살려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오히려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질문도 잘 대답을 하신 것 같고요. 22번째 머니투데이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노영민 민정수석 그리고 새로운 비서관들이 왔는데 어떤 것들을 새로운 비서진과 비서실장에게 바라냐?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해법은 무엇이냐라는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강기정 정무수석이 들어오자 모든 언론에서는 친문 인사에 강화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가 났는데 친문을 강화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동의할 수가 없다.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모든 비서관들은 모두가 친문이다. 누가 친문이고 아니고가 어딨냐? 어? 친문을 더 강화했다는 것은 어제 사퇴한 임종석 실장이 들으면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위트 있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에게는 두분다 삼선 의원의 어떤 관록 있는 정치인들이고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기정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도 불출마하시는 분들이고, 노영민, 누구죠?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치권에 있을 때, 네, 우리 담비아님 고맙습니다. 과거 정치권에 있을 때 산자위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산업자원위원회 상임위가 산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비서실장이다. 그러니까 경제로 공격을 하도 하니까 비서실장도 상임위가 산자위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경제 챙기는 실장으로 오히려 더 잘할 것이다라는 에게 대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여당 집권 여당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강기정 실장은 삼선 의원이고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소통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인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그거를 지자체와 기업과 합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나눠 갖는다는 의미가 바로 광주형 일자리예요. 노사 간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상생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이런 말씀으로 끝냅니다. 언론과 정부는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포용국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언론과 정부가 함께하자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정말 성공적으로, 너무 잘하셨고요.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었고, 이 기자회견도 사회자 한명 없이 본인이 직접 사회를 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파악 능력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까지 모든 분야에서 꿰뚫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사타파가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과 기자들의 질문을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지금 녹화만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나름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기분 좋은 하루고 여러분들 더욱더 지지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지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치면서 끝내겠게요. 대통령님 너무 잘하셨어요.